집이 추우면 온도를 바꾸셔야죠. 철거하고 고생하잖아. 철거 안 해요. 프리미엄 건식 난방 호야 온돌. 저희 그 기존의 메인 자재는 이렇게 기존에 우리 호야 온돌 판넬, 네. 한쪽 복합 소재를 활용한 호야 온돌 판넬이 기본 구성입니다. 네네네. 거기에다가 그 보일러. 네. 보일러를 이렇게 달았고요. 이 보일러도 간단하게 이제 그 해체해서 이게 이제 보일러 온도 조절기죠. 예, 물러가지고 온수 순환기라고 온수, 합니다. 여기 예.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냥 계속 순환이 그렇죠. 되면서 그렇죠. 저기 우리 저 판넬을 뜨뜻하게 예. 대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파이프는 파이프가 튼튼해 보이는데요. 예, EPDM 파이프라고 이게 저 자동차에 사용하는 이게 그 완전 유압 펌프 수준인데요. 네네. 이건 튼튼하겠네요. 이 파이프가 11mm입니다 직경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수 매트는 5mm거든요. 예예예. 예. 5mm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요. 예. 이 11mm는 단면적이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콸콸콸콸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누수될 일도 전혀 없네요. 전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예예예. 예, 예. 그 위에다가 이제 하는 그 찜질 담요. 담요.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깔고 예, 예. 이 위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예예예. 예, 예, 이건 예. 옵션 제품이니까 예. 요거는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집안에 일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뭐 담요를 사용하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요거를 한번 얼마나 빨리 쉽게 예.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찜질 베드는 워낙에 저희가 호야 온돌은 집안 전체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집안을 다 설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트 상품으로 그 보일러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세트 상품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실에다가 깔고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기존 침대에다가 깔면 돌침대가 되고요. 또 침대도 없으신 분은 저희가 별도로 침대 프레임만 옵션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꼭 이렇게 장갑을 끼셔야지 손이 까지거나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진짜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하판을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판을 그냥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놓으세요. 그냥 놓고 딱딱 맞게 돼 있죠. 그때 예. 그때 앞전에 저희가 그 찍었었던 영상처럼 하판은 밑에 판은 똑같은 방식이네요. 예, 하판을 또 여기 또. 이게 거실이나 이제 이 방식으로 거실이든 침대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립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다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암놈 순놈이 있거든요. 네. 순놈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네. 암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 레고 조립하는 레고 조립하. 예예. 암놈 순놈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예. 예. 처음 판을 놓으실 때 여기다가 순놈 먼저 놓으시고요. 다음에 암놈을 옆에다 놓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또 여기가 이제 이쪽이 당연히 순놈이 되겠죠. 반대편에 여기에는 핀이 없고 핀이 있습니다. 또 핀이 없고 핀이 있습니다. 계속 한쪽은 핀이 없고 한쪽은 핀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암수가 돼서 이렇게 막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사이드 마감바를 하는데 먼저 이게 나중에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끼는 것만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순놈을 암놈한테 먼저 이렇게 밑에서 위로 맞춥니다. 이렇게. 됐지요? 이게 이제 이게 하는 역할이 깨끗하게 몰딩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렇죠. 마감을 잘 하는 겁니다. 네네. 여성분들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 방식으로 완판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일단 조립을 다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감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핀 사이즈입니다. 네. 요 파이프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절대로 누수가 되지 않는 굉장히 두꺼운 견고한 파이프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베드의 장점은 뭐냐면 전기를 1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100% 온수만 온다라는 거죠.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이에요. 네. 네, 지금 우리 여성 배우분도 쉽게 쉽게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한 겹씩 보일러 엑셀 파이프 깔듯이 이렇게 한 겹씩 까시면 됩니다. 한 줄씩.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계속 이렇게 한 칸씩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고무 연결이 끝났습니다. 고무 연결하는데 정확하게 1분도 안 걸렸습니다. 1분. 그냥 맨 끝선에 맞춰갖고 그냥 밟으면 되네요, 망치로. 예, 뭐 망치로 때려도 되고 밟아도 되고 그냥 레고처럼 이렇게 이렇게 밟아도 됩니다. 예, 아유, 제품 좋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이제는 뭐 저기 거실에 겨울에 난방비들 많이 나오는데, 야, 이게 전기 먹지 마시고요. 부모님들께 몸에 좋은 온수로 된 이 찜질베드 호야온돌 이거 올겨울에 선물들 해보세요. 정말 저도 저희 형도 이제 제가 이거 광고 진행하고 나서 저희 형도 이걸 저 했는데, 아,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박이래, 대박. 농막에다 설치했거든요. 찜질베드 말고 또 이제 그 농막에다 설치하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거하고 원리는. 지금 이거 뭐 상판도 조립하는데 뭐 제가 볼 때 한 3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이프 지금 밑에 고무 물 파이프 가는데 1분, 이거 한 3분. 뭐, 와, 정말 뭐 제가 볼 때 한 30분도 안 걸릴, 총,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다 해서. 손재주 좋은 분들이 하면 뭐. 지금 이것도 뭐 한 최, 뭐 2분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데펴가지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셨네요. 이 온수기는 참고로 무소음 온수순환기거든요. 네, 무소음이래요. 무소음. 네, 소음이 전혀 안 납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열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누수가 될 일이 1도 없는 거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 밑에 거치대가 있네요. 거치대가 있고요. 네. 아우, 잘 만드셨네,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꽉 조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로스 끼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네요. 예, 무로스 연결핀하고. 예. 그래서 껴가지고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이걸 최대한 꽉.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 꽉 안 끼워지면, 약간 좀 세요. 그럼 다시 또 꽉 끼워주시면 돼요. 예. 근데 요 정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그래서 여기를 꽉 돌려준다. 이러면 이제 전기 꽂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 물 부고 전기 꽂으면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긴 보기 싫으니까. 네. 요거는 우리 배우님이. 네. 리모컨도 있습니다. 아, 리모컨도 있어요. 어. 네, 보기 싫으니까 또 예쁘게 또 마감하는. 네. 이제 전기 꽂고 여기다가 이제 물만 부어갖고 돌리면 끝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최 지금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와, 대박. 요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이요? 집에 이런 메통은 담요는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으신 분은 굳이 이거를 구입을 안 하셔도 4-5만원 되거든요. 예.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전기를 먹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큰 집에 이제 난방비가 아까워가지고 안 틀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만 틀죠. 예, 그럴 때 거실에 요런 거 하나 딱 해놓으면 이 거실이 훈훈해지고요. 여기가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누우면 막 찜질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공비가 대략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또 설명을 또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건 시공비는 필요 없고 전체 세트 상품이 지금 네이버에서 호야 온돌 찜질베드 치시면 요거 빼고 한 40만원 정도로 전체가 40만원 밖에 예, 안 해요. 예. 와, 대박. 네, 40만원 갖고 아까 저희 하는 거 보셨죠? 예. 부부 둘이서 한 30분이면은 이렇게 설치하고요. 아, 하겠어요, 진짜. 예.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보통은 여름에 이제 이거 막 처치 곤란이잖아요. 예. 해체도 아주 쉽습니다. 한 20, 30분이면 해체라니까 그 해체해가지고 박스에 넣어놓고선 이제 어디 쌓아놨다가 그렇죠. 겨울에 다시 또 이제 조립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겨울에 풀로 정말 따끈따끈하게 네.
막 계속 한 달 안에 틀고 살았다. 네. 그랬을 때 전기료가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이 보일러가 네. 1kW입니다. 네. 1kW 보일러가 이제 요건 퀸이고 킹 사이즈 2m, 2m까지 커버를 하는데 그러면 1kW를 1시간 떼면 110원 정도 들어가요. 1시간에 1kW 110원이요? 풀로 계속 돌아간다. 예. 그럼 이제 하루에 10시간 하면은 하루에 1,100원. 1,100원. 예,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하면 이제 한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하다가 온도가 이제 그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70도, 물 온도 70도에 맞춰놓으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서요. 아. 그래서 보통 한 반 정도로 보시면은. 그럼 안전장치까지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럼요. 여기 안전장치가 다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기 제품은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판매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 타이머 같은 것도 있고요. 예, 타이머도 있고 온도 조절기도 있고. 아, 예. 지금 이쪽에는 지금 물을 넣는데 물 몇 통 들어가죠? 500ml 페트병으로 네. 한 6통 정도 들어가죠. 500ml 페트병 6통 들어가니까 저쪽에 지금 안방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안방에 설치. 그럼 그쪽 들어가서 온도도 좀 체크해 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사실은 물 넣고 뭐 하는 걸 보여드리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 옆에 이렇게 거치대를 해서 깔끔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소음입니다.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미 물을 넣어놨고, 지금 옆에 이제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본부장님, 그러면은 여기 열 체크기 같은 거 없나? 열 체크 한번 해보시죠. 아, 뜨끈뜨끈하거든요. 뜨끈한데 한번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엄청 뜨끈뜨끈한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우. 지금 이게 지금. 41도, 2도. 이게 빨간 게 선이, 배관이잖아요. 예, 예. 거의 온수 배관입니다. 예, 예, 41도까지 나오고요. 요거를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걸 지금 근데 이거 매트리스를 덮어놨으면은 열 뜨끈뜨끈. 매트리스를 덮어놨으면 열이 더 올라가겠네요. 예, 그래서 한 42, 3도면은 찜질방 효과가 납니다. 네네. 그 이상 되면요 몸 데어요. 네네. 몸이 데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한 지금 27도 정도 가리시죠? 바닥은? 네네. 실내 온도. 예. 지금 한 43도 정도까지 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돌침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돌침대 예, 예. 하나 사면 한 2,3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거 사고 나면 애물단지예요. 이사 갈 때도 너무 무겁고 집안에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침대에다가 저희 그 호야온돌 침질 배드를 설치하면 그게 바로 돌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맥반석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맥반석 돌이 들어가 원적외선도 나오고. 그리고 찜질 효과가 있고. 네. 그럼 우리나라 기존 돌침대는 전기로 데피는데 그죠. 이거는 저 온수로 데피니까 그렇죠. 건강에 훨씬 좋다.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돌침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를 바닥에다가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이 바닥뿐만 아니라 침대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침대 프레임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침대 옵션. 프레임, 그럼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요? 침대 프레임은 35만원 정도 주시면은 예. 옵션으로 사실 수가 있고, 예, 예. 침대 프레임으로 까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해체를 해봐야지. 이거 이제 해체를 얼마나 빨리 예.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 배우님 같이 좀 도와주시죠. 이제 먼저 요거. 제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서 옆에다 놔주세요. 우리 지금 해체하는데 한 5분 정도가 안 걸렸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금방 하네요. 그럼 이제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놓고 다시 조립을 해야 하면 되겠죠? 네. 어 밑에 프레임도 예쁘네요. 이거 편백 나무입니까? 네. 아 나무. 딱 보시면 아시죠. 나무 이거 편백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이거. 네. 이거 뭐 인기가 좋습니다. 이 프레임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드셨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평상으로 써도 되겠다 이거. 네. 그래서 평상 여기다가 여기 깔면은 너무 예뻐요. 평상 온돌. 와. 찜질 배드가 됩니다. 두 분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무게고요. 이제 이런 걸 원하시면은 이걸 사갖고 침대 대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견고하게 잘 만든 제품이네요. 아, 편백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깔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빨리 감기로 한번 제가 영상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갖고 다니면서, 저기 뭐 장박할 때, 장박으로 캠핑할 때 전기만 꽂을 수 있으면 이거 가져가도 되겠는데요? 캠핑할 때요. 아무튼 전기 있는 데는 뭐 어디든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하시니까 채 10분도 안 걸리네요. 올겨울에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일본 수출하신 것도 제가 볼 때 이거 대박 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이제 정확하게 살 수 있다 그랬죠? 아, 요 저희 호야온돌 찜질 베드는 네이버에서 호야온돌 찜질 베드를 검색하시거나 1577-9762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호야온돌 이정택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